폐경전에는 일단은 그 여성 호르몬 자체가 뼈에 대한 보호작용도 있고 심혈관 계통의 보호작용도 있고 정신적으로 멘탈 쪽에도 보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은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폐경을 전후로 호르몬 수치는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일정하게 유지되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여성은 급격하게 호르몬 그 쉽게 말하면 수치의 감소로 인해서 전반적인 신체 대사, 아까도 말한 것처럼 머리 쪽, 뇌 쪽, 심혈관 계통, 그리고 아래쪽, 그 생식기 쪽, 소화기계 쪽, 모든 쉽게 말하면 전신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어떻게 굉장히 보면 중요하죠. 저 방패막이 되는 건데, 그럼 그럼요. 방패막이 사라지는 거네요. 그럼요. 갑자기 원래 사실 있던 수치 자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 결핍 상태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여성 신체에 막대적인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들었거든요. 예. 에스트로겐이라고 여성 호르몬 자체가 사실은 심혈관 계통, 혈관 계통에 굉장히 보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심혈관 계통에 보호작용을 하고 있다가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남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제 심혈관 계통의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보호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남성과 같은 심혈관 계통의 부작용이더라도 갑자기 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험도가 훅 올라간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막대하게 쉽게 말하면 서바이벌, 생명 자체. 그거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볼수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분들 보면 유독 주름이 좀 많이 생겼다고 걱정도 하시거든요. 이것도 혹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면 얼굴이 유난히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수분 보유량 자체가 떨어지면서 얼굴이 건조해지게 되고 건조하다 보니까 잔주름이 늘죠. 또 하나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콜라겐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폐경, 그러니까 갱년기 시기 같은 경우 굉장히 콜라겐의 분해 속도 자체가 급속화가 되면서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 푸석하고 주름이 늘고 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비단 피부뿐만이 아니고요. 비뇨생식계 쪽도 위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렴이나 방광염을 앓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죠. 여기서 진짜 전 제일 무서운 게 골다공증인 것 같아요. 골다공증이 뼈 부러지고 이러면은 쉽게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갱년기 되면 더 심해진다 그래가지고 저는 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갱년기 증상 제일 불편한 게 뭐냐라고 하면 보통은 뭐 안면홍조, 뭐 수면장애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진짜 무서운 건 증상 없이 내 몸에 찾아오고 있는 골다공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왼쪽이 이제 정상뼈인데 골다공증이 진화가 될수록 저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뼈에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상을 못 느끼지만 실제로 뼈는 저렇게 구멍이 나고 있다는 거죠. 야, 저 툭하면 부러질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뼈가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저렇게 밀도 자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작은 손상에도 쉽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넘어질 때 이렇게 손 짚으면 갑자기 손목뼈 골절이 되기도 하고요. 넘어지지 않는데도 척추뼈에도 저렇게 골다공증이 심하게 오면 압박골절이 오기도 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부위가 대퇴부 부위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 쪽에서 허벅지뼈를 이루고 있는 부분 있죠. 원래는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가 않는데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 작은 낙상사고나 충격에도 이 대퇴부 쪽, 특히 내기라고 해서 이렇게 소켓이랑 연결돼 있는 목 부분이 잘 부러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골절이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고요. 사망률이 무려 15%에서 20% 정도까지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